이번에는 베스트 가요쇼가 마련한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. 우리 가요사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노래와 또 그 주인공을 만나보는 명곡 시대입니다. 자,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명곡의 의미뿐만 아니라 또 반갑고 그리웠던 얼굴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. 자, 오늘 명곡 시대의 주인공, 작사가이자 성악가, 그리고 희극인으로 활동한 부친 윤부길 선생의 천재성을 이어받아 어린 나이부터 작사, 작곡, 노래에 재능을 알린 분이십니다. 윤한기 씨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윤한기입니다. 이야, 참 제가 가수로 이렇게 직접 여러 번 하고 이 공연장에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는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. 한 30년 만에 이렇게 공연장에서 가수로 여러분 만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종종 자주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직접 이렇게 라이브 무대로 종종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두 번째 여러분이 또 함께 같이 좋아 부르실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일까요? 아유, 아주 그냥 쪽집게 되는데. 자, 장밋빛 스카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.
비행기.